응? 팔은 그때 그 옷을 입히는. 아 진짜 어제도 애들 옷 입히다가 어깨가 또 탈골돼갖고 벗겨서 다시 또 입히고 막 그냥 생쇼를 하고 막. 다 깜빡하구나. 자주 갈아입히면은 이게. 그러니까요. 그건 어쩔 수 없네요. 이게 제가 다 수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게 뭐 그 찍찍이를 빼앗다 예. 수리할 수가 없잖아요. 아 그러니까는. 그렇죠. 또 그런 애로 사항이 또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. 드디어 앞치마. 앞치마가 짙은색이 다 팔려버려갖고. 아, 뭐 이 정도면 괜찮아요. 네. 뭐 일하다가 일하다가 색이 바려버렸어요라고. 그게 워낙에 인기가 좋은지 개만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. 뭐 다음 기회를 노려봅니다. 전. 뭐 확실히 평일날이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. 평일날에 생각보다 많아요? 예. 그러니까 낮에는 거기가 이제 직원들이 나와서 이제 식사를 하니까 그런 식이고. 아 카페를 같이 하시는구나. 예. 오후에는 막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얘기하다가 커피 말고 얘기하다 커피 말고 머리 떨어진 아니 머리 팔 떨어진 살려주세요. 어허 어우야 또 탈골 살려주세요. 오비츠 바디의 치명적인 예. 화난 표정 없나? 화난 표정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왠지. 그리고 근데 현실은 까칠하지가 않다. 아 귀엽다. 아 팔이 무서운데요. 신분을 숨기고 장사하고 있는 아저씨 같은. 신발이 이게 좋다. 갖다 대. 응 샌들. 야. 야. 이걸 딱 들려주시고 뭐가 이런 거.